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오늘 섣달 초여드레 날 동쪽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바로 도를 깨달아서 그 도를 삼천대천세계에 45년 동안 전해줘서 불교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삶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도제일의 교훈은 부처님께서 명상하는 분들도 만나고 이리저리 다 찾아봐도 결국에는 내 자신이 깨달음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바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처님의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도 성불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불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를 보면서 우리도 금생에는 보살로 거듭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금생에는 보살로 살겠습니다. 보살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종교만이 아니고 자기의 수행을 쌓아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보살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의 삶을 살려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아항마상 도건전법상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산에서 수도하는 실달 태자를 보면서 많은 유혹을 가져왔는데 다 그걸 물리치고 결국에 나중에 깨달음을 가졌거든요. 첫 번째가 애욕의 마음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길 것을 권하고 충동하는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도 딱 물리쳤어요. 두 번째로는 의욕상실의 마음으로 퇴근심을 일으키는 유혹, 의욕상실과 나태에서 딱하니 게으르게 사는 그런 퇴근심을 일으키는 유혹을 일으켜는 그것도 다 물리치고, 세 번째는 육신을 애착하는 마음으로 헐벗고 굶주림에 대한 공포와 잘 입고 배불리 먹고 싶은 유혹. 부처님은 고행상을 봤죠. 6년 동안 고행을 했기 때문에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삶을, 고행상을 우리는 봤습니다. 네 번째는 의존하는 마음으로 여행심과 사행심을 일으키는 유혹. 남에게 의존하고 남에게 의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 다섯 번째는 비겁한 마음으로 아상과 중생심이 발동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바심을 일으키는, 항상 내가 두렵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헌황 그런 삶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불교는 자력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차별하는 이기적인 욕. 그래서 적어도 불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보살 또는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하는 이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유혹을 물리치고 설산에서 수도하면서 나벌 8일 섣달 초여들의 동쪽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바로 견성 오도에서 45년 동안 설법했던 그런 일생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니 여러분들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참선 수행이 제일 긍지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선 정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염불, 간경, 주력, 절 수행법 등등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경을 보고 다란이를 독송하고 또 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발전을 자기가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불교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부처님 경전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항상 초전 법문, 처음 법문했던 것들을 생각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마지막 45년 동안 설법하고 열반에 들 때에 유교경이라고 마지막 말씀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다시 당부드리기를 처음 법문했던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고, 짐, 멸, 도 사성제를 처음 설했고 또 마지막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사성제 법문을 또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집착 때문에 온다. 우리가 집착만 버리면 되거든, 집착을. 근데 너무 과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네.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착을 벗어나야 돼, 집착. 바른 견해를 갖고 생각을 하는 것도 바른 사유를 해. 잘못된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불교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한다. 바른 행동, 바른 행위, 몸으로 또 바른 생계수단, 직업이죠. 직업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바른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바른 정진. 정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바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지. 끊임없이 내 직업에서도 노력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직업관도 항상
내가 이 일을 해서 좋은 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선 수행, 바른 마음 챙김, 마음 챙기는 걸 바르게 챙겨야 된다. 참선 화두를 드는 것들도 삼매에 드는 것도 바른 삼매에 드려야 된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도제일에 함께 하신 인연공적으로 여러분들마다 항상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우리도 몸소 깨달음의 길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마다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자 박수를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수호 청정계여 수행 광대인 나라 정진 불퇴전하여 광명조세가 아니라나 무하이미 다물 항상 계행을 청정하게 수호하고 수행은 넓고 크게 우리 한국불교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넓고 크게 수행할 줄 알고 끊임없이 정진할 때 세상에 밝은 빛을 준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